찬거리가 없어서 미림국수를 해먹겠습니다. 자, 국수는 소면으로. 이야, 이거 많지 않을까? 얼마나? 양념 이렇게 해서 국수가 뿌르르르 올라올 때, 어, 뭐야, 매실? 매실도 좀 넣고. 연꽃은 좀 더 이따 피지. 여름에 여름 뜨거울 때. 이렇게 해서 비비고 먹으면 된다. 그럼 여기다 이제 야채 양념장이네. 자, 또 빨빨빨빨빨빨. 또 한번 물 더 넣고요. 별 끓였어요. 네, 이제 한번 물 한번 한번 주고요. 네, 한번 더 올라올 때 이제 꺼주면 됩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거품이 올라옵니다. 자, 이제 물 끓여주고. 아니, 불 다 꺼놓고 된 거지. 자, 이렇게 국수는 차가운 물에 막 씻어야 돼요. 막 먼지 넣으세요. 근데 불어서 안 돼. 그치? 비빔국수는 안 돼. 그냥 지단 넣을 수도 없어. 그치? 물국수는 몰라도. 찬물에다가 자. 잘 죽었나? 잘 익었어요. 잘 익었어요. 이거 한 번에 비벼야죠? 한 번에 비벼야지. 향수 씻으면 돼. 그거 비빌 동안 이거 씻으면 돼. 잠깐만. 이것도 들었지. 떨어져라. 에이! 아! 야! 뭐야? 자, 이것만 다 버렸잖아. 에이, 아까워라. 괜찮아. 뭐야, 괜찮아. 있는 거 먹어. 모자란단 말이야. 삶았습니다. 네. 네, 상추로 이제 고명을 할 겁니다. 그거부터 이제 비비고. 그리고 상추는 이제 마지막에 씩 하면 씩. 그러면 우려 볼게요. 미리 양념 해 놓은 거로 이제 비비겠습니다. 다 넣으면 맵겠지? 양을 봐가면서 내지.
썰어 드세요. 간을 봐야 되겠네. 짠가? 안 짠가? 짜지는 않을 것 같은데. 싱거우면 싱거운지. 아유, 썰은 달다. 이렇게 달아. 뭐야? 간장을 조금 더 넣어야 되겠다. 달아. 됐어. 빨리 썰어줘. 싱거워서 간장을 좀 넣습니다. 간을. 김치 넣어서 먹으면 되니까? 김치 넣어서 먹으면. 너무 많다. 너무 많아? 됐어. 먹으면 또 얼마 안 돼. 그릇 꺼내세요. 그거 그릇 꺼내줘. 남의 그릇. 밭에서 따온 상추로. 망향 비빔국수만 만들었네. 망향 비빔국수. 김종원님은 매울 떡님한테 전화 좀 하세요. 들어오라고. 안 먹게. 무지라요. 아유, 이거 준다 하고. 일어나야 되겠는데. 아까 버린 것만큼 무지라네. 밥도 먹으면 되니까. 빨리 오세요. 그 놔두고. 원래 필름이라고. 그런데 이 나무를 비우기 위해서 자 이렇게 네모칸이 있는 데는 바로 눈 가까이 있어. 자 이거는 점철이 되어있고 점철이 되어있고 나 좀 더 넣어서 먹어. 밥 먹으면 돼. 여기 쭉잖아. 이거 됐습니다. 깨 어디 갔어? 함께. 깨 어디 갔어? 여기 있네. 실제 문인화를 하려면 쫙 하고 이 글씨를 여기다 크게 써야 돼. 원래 되는데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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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
아, 여기에다가 저거 넣는가 보네. 뭐? 소금. 뭐 소금 소리가 살려나요? 뭐, 깨소금이니까. 깨소금이니까. 깨소금이라 깨소금이잖아. 그리고 저거 야채도 여기다 넣어놔, 접시에다가. 더 먹고 싶으면 다 먹게. 어? 네. 그러니까 깨소금이야. 아이고. 초간단 비빔국수 밥 너무 많아. 초간단 비빔국수가 완성되었습니다. 자, 밥은 드실 분 저러 드시면 되고요. 자, 드세요. 국수 불어요. 얼른 드세요. 상을 막 치면서 모자님은 말씀을 하세요. 네. 치지 말고. 아, 부실하잖아. 아까 버려가지고. 시키는 건 잘하는데. 이게 내 건가 보다. 시키지 않는 거는. 부자는 사람 여기 국수야. 저기 뭐지? 한 그릇이 비빔국수요. 비빔국수요. 상추 비빔국수. 상추 비빔국수. 야채. 야채 비빔국수. 어. 안녕하세요. 그냥 초간단 비빔국수입니다. 여기 뭐 먹으려고 오나? 드시려고 먹고 살라고 지금 맛있네. 맛있다고? 네. 자, 어따가 이거 하기 전에. 아, 나는 지금. 뭐야? 자, 매울다. 매울다 먹어. 식 한 번. 아유. 맛있는데 선생님 드셔보시고. 지금 딱 좋아하죠. 딱 좋아하시겠네요. 그 밥도 드시고요. 너들은 여기 뭐 먹으려고 왔지만 안 짜. 뭐가 짜? 물 좀 줘. 안 짜. 이건 누가 했나? 아니 거기 지금 깨소금에 소금이 있어서 그래. 아, 그랬나 보다. 섞어. 이건 안 짠데. 그 위에 깨소금에 깨. 근데 응. 비벼야지. 그냥 먹었나 봐. 비벼야지. 안 비비고 먹으니까. 이거 누가 비벼했나? 예? 양념장은 양념장. 아, 그렇게 설탕을 넣어서 어떻게 먹나? 응. 왜요? 설탕을 왜 달짝지근하게 해서 먹는 거예요? 아니, 조금 먹어야지. 설탕이 아, 매실을 넣어서 그래. 매실 들어가서 설탕 들러야지. 앞으로 여와 설탕 쓰지 마. 어? 네, 설탕 다. 설탕 다 왔나? 반장? 네. 설탕 앞으로 한 쓰지 마. 구비치는 소리? 아니, 어느 정도 넣어야지. 당뇨 환자인데. 먹어봐야지. 매우니까 가자. 사르다. 옛날 사르다. 맛있어. 계란 엄청 많이 넣었더니 맛있어. 고소하지? 김치를 좀 넣으니까 더 맛있다. 김치 넣으면 돼. 열전 김치 넣어놓. 좀 단맛이 좀 가려. 칼키 때 집으로 칼키. 예? 물을 왜 넣어? 나 미치겠다. 뭘? 이후에 참고 있어요. 오늘 상추 나서 먹어. 매운다. 다치니 맞지? 뭐라고? 야야 많이 먹어 많이. 우리는.
갖고 온. 아, 뭐야? 뭐니? 누가 한 거? 내가. 저번에. 괜찮을 것 같아. 언니들 간장을 볶았어? 응. 소금을 볶아야 된대. 응. 그래야지 허해. 세게라. 응. 나도 간장을 했거든, 우리 형님이. 근데 형님은 하얗게 잘했더라고. 그거 뭐 물인가 나 그게? 응. 물을 벗어요. 소금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. 알았다. 물 벗다고? 예. 네. 소금을 해야지 하얗지. 그리고 이제 들 때도. 야, 매운 땅 있는 날은 담지야. 네. 매운 땅 있는 날은 전기불 켜지 말어. 반장님 알았지? 네. 그럼 매번 켜지 말아야 돼요. 매운 땅 없을 땐 캐. 고난 때문에 매운 땅이기 때문에. 자연 발산. 자연 조명. 자연 발산. 계란 삶은 거 하나 놓으면 딱이 있는데. 응? 계란 삶은 거. 그러면 영양가가 확실하네. 이 계란 먹으면 돼. 아, 일단 쌀아 먹어. 얘가 아주 잘라 먹자. 뭐를 삶아? 계란. 오늘 그거 나도 안 꺼냈잖아. 어제 매울 때 몇 개 났지? 6개. 야, 아까 그건가 보다, 그지? 됐다. 고춧가루가 매운가 봐. 이거 안 매운 고춧가루인데? 매워. 마늘 들어가서인가? 마늘 생강. 근데 왜 이렇게 고춧가루 많이 넣었어? 응? 어디 고춧가루 많이 넣었어? 마늘 생강 때문에. 빨간데 먹었는데 고추장인데. 우리 비빔국수 빨갛지. 비빔국수 빨갛게 먹는 게 비빔국수지. 간장국수는 다음에 간장국수에 먹어. 진보리 되잖아. 진보리. 네? 진보리 돼? 아까 그거요? 네, 너무 좋아요. 돼요. 이거 뭐 기마자 같은데. 우리 그럼 뭐 굳이 저걸 살 필요 없지 않겠지? 뭐가? 그러니까 저거 사놨어. 4만원밖에 안 된다는데. 그 대가리 앞에 거 있잖아요. 이거 붙이는 거 그거만 3만 1천원이에요. 그럴 바에 만원 더 보태고 그 가격을 그거 상기놨지. 아, 되게 걸었잖아. 아, 일단 쏘아. 일단 내가 그래서 쏘보는 거야. 에? 이제 좀 있으면 올 때 됐어, 이제. 기다려봐. 아까부터 그럼 껐어, 그냥. 야, 껐어, 야, 아니, 뭐, 애비한테 전화를 해봐야지, 뭐,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. 알아. 맞아. 응? 아, 혼나도, 뭐야, 그걸로 안 받아. 전화기 들고 안 받고, 이어폰 귀에다 끼고 있어요. 아니, 누구요? 그러면. 아, 지금 오전 자는데? 아들한테 뭐 주려고, 지금. 뭘 주려고 지금 문 앞에 나와 있는 거야? 뭘 주려고 지금 버스 애다 실어주려고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잖아. 근데 내가 몇 시 차인지 어떻게 아냐고. 맞아. 아들한테 전화하려니까 아들한테 혼날까 봐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야. 그 짓을 왜? 그 짓을 왜 해? 내 성부가 밥말아가 좀 많이 먹어. 응? 저도 밥 먹을까? 이게 하면은 네가 밥 많이 먹는 게 나가야만. 여자들이 시집을 난다고. 내가 어떤 사람한테는 안 본다. 난 안 먹기 때문에. 안 먹으면 더 좋지 뭐. 그니까? 어. 아, 안 먹으면 더 좋다는데요? 그 남자가. 밥 안 해줘도 되니까. 그지? 이거 밥 잘 먹으면 그거 해주기도 힘들어. 해주기도? 네. 어. 수강인처럼 안 먹어야지.
하나도. 앞에 대기도 힘들다. 예. 말 되네. 반만 해잖아. 또 반찬 돼야지. 그러니까. 이 장마 때는 이 맛이 없는데 장마 안 되게 맛있네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